영준아, 게임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끝났어. 이제 숙제해야지? 오늘 숙제는 뭐니? 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컴퓨터로 엄마랑 같이 알아볼까? 각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에는 음식, 문화, 국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 성준이가 배우는 태권도가 있네. 헐! 헐! 무슨 소리일까요? 네, 태권도 기합 소리예요.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이에요. 몸은 튼튼하게, 정신은 건강하게 하여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랍니다. 이젠 제가 해볼래요. 우리 민족은 한글이 생기기 전까지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것이 한글이 되었답니다. 이번엔 한복을 볼까?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어본 적 있나요? 한복은 신분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드려 보도록 해요.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 비빔밥을 먹어본 적 있나요? 밥에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에요. 비빔밥은 종류도 다양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대표적인 요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자랑스러운 나는 이 나라의 보배랍니다.